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 오토 GUI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직접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 오토 GUI에서 제공하는 그 사례는요, 앞에서 배웠던 그선 그리기하고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더 많은 반복들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원하는 모양들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식 문서에서 복사를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현재는 이제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를 200으로 좀 줬습니다. 그리고 drag라고 하는 함수를 설정을 했는데요. 현재 200이 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stance가 중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5씩, 5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들면 그때까지 무한적으로 이제 반복한다라고 하는 루틴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드래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앞에서는 드래그 투, 뭐 무브 투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드래그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함수인데 디스턴스가 지금 현재 200입니다. 이게 X좌표이고 이제 Y좌표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모르죠. 왜냐면 move2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작이 뭐냐면은 요것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그림판에다가 놓는 위치, 거기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0에 0부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치가 놓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0부터 들어가면서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스턴스는 디스턴스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이제 5씩 얘가 줄어듭니다. 5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 것은 뭐냐면은 X좌표하고 Y좌표의 디스턴스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200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현재 보면은 얘는 줄어들었지만 얘는 별로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는 190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195 정도에서 이쪽까지 이만큼 이제 드래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를 할 때는 다시 또 마이너스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X좌표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좌표니까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여기는 200이었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190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갈 때는 저희가 185까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현재 보면 마이너스 디스턴스라고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하고 그 길이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계속 여기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5씩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안쪽으로 점점 이렇게 미로처럼 미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만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동작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0.5씩 저희가 듀레이션을 줬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동작을 시킬 건데요. 앞에서 제가 이곳에서 동작을 시킬 때는 이게 동작을 할때 이제 그림판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바로 옮길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옮기면은 또 계속 이것이 돌 때까지 정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동작을 시켜요. 근데 바로 그림판으로 이제 마우스를 옮기면은 이제 이게 동작하는 것이 보일 건데 모르고 여러분들이 동작을 딱 시키고 난 뒤에 그림판으로 동작 시키는 좀 늦었어요. 그럼 얘가 마우스가 자기가 이렇게 동작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막 돌고 있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랬을 때는 Alt F4라는 것을 누르시면은 exc 누르고 Alt F4라는 것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죽일 거냐고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이 이제 멈춰요. 그래서 요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딜레이를 줘야겠죠. 예, 그랬을 때는 import time 이란 것을 주고 time slip, slip 이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2 정도, 2초 정도 저희가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여기 옮길 시간들이 좀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5를 주면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2초 뒤에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요거 이제 할때 계속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림판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되면은 이제 마우스만 움직이는 게 이제 보이고 멈추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이제 디스턴스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 0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게 네모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뭐 이게 미로처럼 생기기도 하고 피라미드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서 저 공간들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될 겁니다. 거의 다 됐죠. 지금 요 안에서도 아주 안 보일 정도까지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가 되면 이제 마우스를 저희가 이제 권한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야만이 요 코드를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